평균 가운데만 만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던 이 선수, 오늘은 코트 위를 날아다니면서 건국대회 대승을 이끌었습니다. 이원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원대 선수 오늘 생일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생일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기쁠 것 같습니다.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항상 성균관대랑 하면 그냥 저도 모르게 뭔가 위축되고 몸이 무거워서 항상 그런 생각이 좀 강했는데, 오늘은 좀 떨쳐보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냉정하게 게임을 해서 뭔가 좀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호빈 선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. 한호빈 선수는 작년 이원대 선수의 부상 때 이제 빈자리를 메워주기도 한 선수인데요. 연습 때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? 연습 때 어떤 훈련을 하기보다는 그냥 같은 방도 쓰고 그냥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, 연습하기보다는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. 알겠습니다. 이제 강팀과의 경기가 연이어 있을 예정입니다. 빅3를 깨기 위해서는 이 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하실 예정입니까? 강팀이니까 저희보다 한 가지가 낫기 때문에 강팀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는 좀 더 저희가 못한 걸 보완하고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원대 선수 만나봤습니다.